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차에 대한 공정성, 절차를 지키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 회고적인 도덕성,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공안검사를 그 주요 경력으로 가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장외투쟁이라든지 기타 절차에 대한 방법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아주 그 몰락 작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로텐더홀에 나와 있는데 네. 어제 저녁부터 이 바로 맞은편 쪽에서 네. 한국당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의 이 강경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강경 투쟁은 대안이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가장 안이한 태도 투쟁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당의 일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유화책도 또 협상론을 좀 제기하는 그 의원들을 일거에 이제 배제해버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또 장외 집회도 예정이 네. 되어 있잖아요.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 깍두기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또 해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네. 참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한국당은 그럼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뒤가 이미 다 막혀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정도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혹세무민하고 또 부패 보수 집단에 대한 몰살 작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혹세무민하는 말만이 무성한 것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정도로 가고 이것이 이제 곧 다가올 20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유권자 심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차에 대한 공정성, 절차를 지키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 회고적인 도덕성,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공안검사를 그 주요 경력으로 가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장외투쟁이라든지 기타 절차에 대한 방법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아주 몰락 작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든지 저는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동안의 시스템을 바꾸고 또 그 여러 그 권력 집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공정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떻든 간에 국민들에게 어떤 수기성이 필요한 정말 수기민주주의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자기 뜻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일정상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면은 이제 회기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다음 회기에는 토론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된 우리 제도상 예. 아마도 일정한 기간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다음 회기 때는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서로 또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이 처리됐을 때 그것에 반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총선 때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저희도 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도가 아니었고 아주 사특한 방법이었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보수 세력을 몰락시키고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유권자들이 이런 수기성을 통해서 알게 된 유권자들께서 총선 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종걸 의원께서도 원내대표를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해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그때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아주 공격할 때 저항도 하고 또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방법이 그 법에 맞고 민주주의 절차에 맞는다면 국민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한 두세 달 동안은 사실은 온건 협상론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시간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의 저런 그 일방적인 주장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그 도를 지나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 예. 이제는 처리할 시안을 정해놓고 그 시안을 지나친 경우에는 서로 룰을 이제 어긋난, 왜냐하면 이미 패스트트랙이 신속 처리가 아니라 사실 오래 진행하는 1년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진행 기간 동안 이미 선거법 또 공수처법 그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이제 부의가 돼서 이제 상정돼서 이제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던 어떤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맞는 시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걸 민주당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뭐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이신가요?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무제한 토론인데요. 예. 우리 법상엔 그 회기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고 회의가 지나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회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필리버스터가 예상됐던 199개 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좀 무리를 범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사실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될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또 이제 검찰청법 등 무기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관한 예. 필리버스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거부하지 말고 필리버스터에 같이 동참해서 무제한 토론에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그 뜻이 우리의 주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주장들이 서로 충돌되더라도 그것들이 국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국회에서 마련하자. 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 일정한 절차 때문에 무제한 사실 정기국회처럼 9월부터 12월까지의 그 기간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예고 기간 정기 임시국회 예고 기간 3일과 이제 임시국회 하루 정도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아주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서로의 엇갈린 점들을 서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수기민주주의를 이번에 아주 극도로 만들어내는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가 검찰개혁안 있고 그 검찰개혁안 중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 간에 굉장히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를 두고 최근에 국회의원에게 좀 직접적인 로비를 했다라는 논란이 또 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도 여기에서 좀 강하게 경고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네. 검찰이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전 세계 유례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6,400명과 그 가족을 보니까 한 1억, 아, 저,
6,400명, 한 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예. 예, 이제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수사권을 이제 이양하는 것이고,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만 이제 검찰이 고유의 권한으로서 기존에 이제 수사권을 예.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는 좀 직접 수사를 좀 제한하고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그리고 검찰이 공소 제기를 통해서 수사를 2차적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2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을 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권한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 의견을 많이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사실 이제 공수처법, 공정수사권 조정법이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검찰이 그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아직 예. 법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검찰이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의견을 제도화하고 표출하는 것이 옳지, 의원실을 따라다니면서 의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예. 설명을 명분으로 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은 썩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대전발 0시 50분이에요. 요새 청와대에 청자만 붙으면 그냥 그야말로 KTX처럼 그냥 달려가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앞에서 거의 10위 이상의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의원들, 주로 이제 야당 의원들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의 그 선진화법 위반으로 사실 굉장히 중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또 아주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거기에 대한 수사가 좀 너무 지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소도 하지 않고 사실 경찰이 그 일부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이 가져갔는데 대부분 정도 수사는 완결됐다. 그리고 한 만 건 이상의 비디오 촬영된 내용들이 수사돼서 증거도 어느 정도 성숙될 만큼 예. 수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 무슨 시기를 조절하는 등 어떻든 간에 지금 뭐 그런 뭔가 편파성이 보이는 듯한 검찰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한다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압박하고 또 의원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라고 예.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들은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중에서는 5선의 원혜영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5선이시다 보니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주변의 다른 중진 의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중진 의원들이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둘뎁수록 의원에 대한 책임을 더하고 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의원들 각자가 성찰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것들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우리 당은 한 1년 전부터 의원 평가제를 이렇게 뒀는데요. 그 의원 평가제가 사실 중진에는 좀 무겁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저는 사회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회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책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핸디캡을 씌워서 의원을 지속하거나 스스로 또 사퇴하거나 뭐 또 아니면 평가를 받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 민주당의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방법을 잘 뚫고 나가면서 스스로 의원 생활에 대한 그 책무감을 더 높여가는 것,
뭐 그런 방식으로 중진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중진 의원들도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좀 짧게 답변부터. 그렇습니다. 뭐 저도 오선으로서 당연히 그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런 여론과 또 언론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 따가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성찰할 것인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